해양경찰 홍보영상 시청, 업무유공자 포상, 특별승진 임용식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정장성 평택시장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기념식을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보내주신 축하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상기후에 따른 복합적 재난과 해양생태계 파괴, 바다를 둘러싼 영토와 주권의 경쟁, 그리고 진흥화된 새로운 유형의 국제 범죄와 북한의 안보 도발 등으로 인해 해양경찰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현장, 민생, 협업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차질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섯 가지 모멘텀을 선정하여 법 제도 정비를 통해 민관의 구조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양에 특화된 전문 해양정보 융합 플랫폼 한국형 MDA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CDX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최첨단 교육훈련 플랫폼인 세계 각 국가들과 바다를 통한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하고 굳건하게 가져야 합니다. 해양경찰 제정 2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187명의 현장 인력을 증원합니다. 다음은 제71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평택 해양경찰이 관장하는 이 지역은 우리 국제무역항이 있고 그리고 이 이양대를 비롯한 또 미군기지 등 주요 안보시설이 밑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삼성전자나 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리고 중요한 에너지시설이 이 주변에 거의 밑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안전하게 하고 바다를 지켜주신 우리 해양경찰, 평택 특히 해양경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해양경찰을 우리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해양경찰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 서로 응원하고 도와주는 그 동반자 관계가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해양경찰의 무궁한 이렇게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평택시는 평택경찰, 해양경찰과 함께 더 안전한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바다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지역 주민과 국가, 지역, 기관, 산업을 운영하는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더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평택 해양경찰서를 기대합니다. 하여튼 건강이 제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71주년 우리 해양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 없이 대한의 이름으로 험난한 풍경을 뚫고 71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 동북포상이 있겠습니다. 서장님께서는 단상에 올라 회창장 국무총리 한덕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축하드립니다.